우리 시장님 요즘도 현장 활동을 많이 하신 것 같으네요.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예전보다 많이 거칠어지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산단, 국가산단 녹지 해제 관련해서 제가 본 질문 드렸었는데, 본 질문 내용을 들으시고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그 높아심이나 우려도 당연한 거라 생각합니다. 뭐, 이제 그러시면은 앞으로 어떻게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부분이 있어야 되겠네요. 현재 뭐 진행되어버린 건 진행되어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그뭐그 원형지 보존을 위해서 사위지 매입 같은 건 서둘러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수산단 녹지 해제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측면은 분명히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에 반대로 또 역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염려하고 우려하는 것이 역기능이 순기능마다 저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더 많았지요. 산단 대기가스 배출 문제부터 시작해서 각종 대형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 오염에도 문제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서 시장께서는 지역 경제에 기여한 바가 많다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뭘 얼마나 기여했다고 볼수 있겠습니까? 산단이요? 예. 그건 우리 의원님께서 잘하실 텐데요. 일단은 뭐 지역경도 지역경제지만 우리 여천 석유화학 단지가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의 그 생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금도 그렇고. 근데 뭐그 막연하게 이렇게 대답 못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지금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좀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만은 이제 늦는 것이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시 집행부와 의회와 같이 함께해서 체계적으로 산단과 함께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가차액이 시장님 지난 2014년 당시보다 최소 10배 이상 이렇게 천정부지로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지가차액을 받은 225억 원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는데, 솔직히 지금 1,010억에 대한 10배만 했을 때도 10조입니다. 10조. 1조? 1조, 10조가 1조입니다. 1조 정도 이렇게 지가차액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우리 여수시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일을. 시장님. 고민 안 하셔보셨습니까?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고민을 좀 많이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공장 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해서, 지난 정부 때부터 수년간에 걸쳐서 요구를 해서, 이렇게 산단, 국가산단 지역에 있는 녹지를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섯 개 사 중에서 아직도 세 개사는 부분 준공을 한 데도 있고, 아예 손도 안댄 데도 있습니다. 지식할 듯지만 손도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것은 이제 시험 나오고 계시네요. 네. 이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한도 없고. 지식할 특수는 지금 그 바닥 앞에 그 전면을 매립을 할때 같이 한다고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원래 이제 매립이 그 앞에 본 재은산업에서 그 해수면을 매립해서 공장용지로 전환했을 때 아마 그 토사를 이용하려고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그러더라도 지금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손 놓고 있다는 것은 이건 배짱 장사지 뭐겠습니까, 지금? 그건 그렇습니다. 이건 일말의 책임감이 없어요, 보면은. 아직까지도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지금 산단의 공장 용지가 부지가 부족해가지고 다른 기업들은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땅 확보했다고 지금 개발 안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시에서도 아마 연장 한번 해줬죠? 이제 연장 절대 안 해주면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시행하도록 하셔야죠. 우리가 그동안에 모든 것은 감내하면서까지 특별 혜택을 받았는데도 이거 안 하고 있다는 움직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확실한 확약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연장 안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공장 용지 개발 기한, 우리 시에서 분명히 대책을 마련해서 분명히 협의를 해서 지킬 수 있도록 촉구를 해야 될걸 생각합니다. 시민은 환경 오염, 건강권 위험 등 각종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녹지 해제에 동의했습니다. 녹지 관리비 등 산단 업체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자기네들이 녹지를 조성해서 우리 시에다 주면은 그걸 끝난 것입니까?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가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제
지금 국토부나 관리청인 국토부나 사업부서인 또 이렇게 6개국 공장에 대해서는 강력히 촉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오늘 시정지를 통해서 6개사가 분명히 이 방송을 듣고 있을 것입니다. 네. 앞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갈 것이고 네. 우리 시가 요구해서 할 사항을 먼저 하기 전에 먼저 공장 측에서 선의의 대책을 마련해서 시민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시정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철길 공원이 지금 폐선부지 아까 시장님도 알고 계시고요. 관리자 한 명에 그 근무하는 사람 6명, 총 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1년에 지금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된지 알고 있습니까? 그 인건비요? 인건비하고 시설비, 관리비, 운영비. 시설비는 3억 7,200만 원이고요. 또 인건비는 1억 2천입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네. 지금 예적을 묶고 싶으냐면은 저한테 준 자료가 잘못된 자료였구만요. 시장님한테는 3억 4천이고 저한테는 34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냐?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걸 안 해도 바로 잡아야 되는데 네. 그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지금 알고 계세요. 은영지 관련해서 삼일동, 상암동, 주삼동 이 지대에 지금 은영지가 있는데 네. 이 은영지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거 있으십니까? 자세한 보고는 못 받고요. 그런 거 있다는 건 이번에 좀 보고받았습니다. 총 167지입니다. 김포가 25만 5천 평방미터고요. 사이즈가 거의 한 81%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은영지를 지금 매입을 해서 지금 조성을 해야 되는 거 안 맞습니까? 그래야 맞습니다. 근데 얘 손 놓고 있죠. 이것은 내가 봐서는 육계사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 집행부가 문제 같은데 8년 동안 뭘 하셨어요, 진짜 지금. 이로 인해서 사유재산 소유하고 있는 이분들은 원형지 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죠, 지금. 네, 앞으로도 못할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은 보상을 뭘로 해줘야 됩니까, 지금? 원래 육계사가 지금 보상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금액이 지금 적어서 이게 현재 남아있는 잔액 갖고는 보상이 불가능하다 봅니다. 보상 대비 계획을 잡혀 있습니까, 우리 시가? 아직 안 잡혀 있습니다. 8년 동안 그걸 보상지 계획도 안 하고 되겠습니까, 그것이? 이제서 인지했기 때문에. 이제서가 아니죠, 지금 이것을. 우리 집행부 행정력이 안 되고 있으면은 그만큼 우리 시민들은 그런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88억 남은 것이 되겠습니까? 167지에 대해서 어림없는 예산입니다. 네, 마음씨 지탄이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계획을 네. 세우겠습니다가 아니라 빨리 세우십시오. 예. 빨리 세우셔서 앞으로 관리 운영계획 노드맵도 좀 작성을 하고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나가야 되죠. 언제까지 손 놓고 있겠습니까, 지금. 이거 우리 일입니다. 얘 수습 방관하고 있습니까? 작년 8월 18일 날 상암 지역에서 축사, 무허가 축사가 있습니다. 2009년 때부터 대대로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축사인데 요즘 음성적으로 자격이 맞지 않는 축사도 국가에서 양성화를 다 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아직 양성화를 신청해도 배제하고 있습니다. 예, 원흥지 녹지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작년 8월 18일 날 축사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큰 소들 8마리가 폐사를 했습니다. 이 자그마한 지 1억 원 이상의 손실을 봤는데 축사가 뭐가다 보니까는 이 축사 보험도 안 들어줍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시라도 빨리 좀 해주기를 바라겠고요. 저한테도 거짓말을 했어요. 작년 연말까지 해서 다 결정을 내리겠으면 하는 아직도 미결 상황입니다. 원형지 민약을 그렇죠.
매수가요? 예. 그 제가 그렇게 의원님한테 답한 적 없는데요. 아니, 우리 그 관계 공무원한테 제가 작년에도 했어요, 작년에. 네. 작년 11월 말까지 하겠습니다. 그 지금 벌써 지금 아직까지도 거짓말하고 하라고 계획도 하나도 없다는 것이 좀. 재원 마련 때문에 재원 마련을 어떻게 방안이 나와야지 그 매수를 할거 아닙니까? 아직 재원 마련이 강구 안 됐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감정평가부터 해야죠. 계획부터 잡아서. 예, 그런 걸 아직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감정평가도 아직 안돼 있더라고요. 예. 아무것도 안 해놨어요, 지금. 선 놓고 있어요, 지금. 대체 녹지 조성 계획 확정에 앞서 환경영향평가는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시장님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 했어요. 환경평가 대상이 아니고 공장을 지을 때 평가 대상이 되겠어요. 시장님의 시민의 대변하십니까? 아니면은 업체 측을 대변하십니까? 이 발언이, 답변이. 아니 그 우리 의원님께서 정확히 그 이해를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충분히 했죠. 이해를 안 하더라도 네. 대체 녹지를 해제해서 공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 더욱더 하라고 우리가 요구를 해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예, 2015년도에 주삼 3.1동 주민들 주민 설명회에 등 공청회도 했습니다. 네. 공청회 결과가 뭘로 나왔습니까? 뭐 대출은 충분히 확보해서 뭐 주민 비업들을 한다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걸 반영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은 지금 반영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네. 잠자고 있는 것이죠, 지금. 자, 사진 함께 보실까요? 지금 대체 녹지를 조성한 곳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산을 인공으로 조성하다 보니까 토사가 전부 다 붕괴돼서 유출되고 있습니다. 나무가 살지도 않습니다. 저거 현실입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축사의 일부분입니다. 축사를 확보했을 경우에 빈 공지로 갈 것입니까? 원형지를 녹지로 조성해야 될 것입니까? 이런 부분도 해야죠. 다음 사진입니다. 작년 8월 18일 화재가 나서 소 8마리, 에미소가 8마리 폐사했던 축사입니다. 이런 것을 분명히 이할해서 빨리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국가산단의 녹지 조성을 보면은 우리 국유지 없으면은 사실 녹지 조성은 그만큼 떨어집니다. 그만큼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단에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질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회공원 애월마루에서 1년에 애월마루 건설할 때약 1,50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GS칼텍스에서. 지금 여기 전국적으로 이런 정말 잘해놓은 우리 환경단체는 2013년 3월부터 3년간 여수산단의 녹지 축소를 줄곧 반대해 왔습니다. 환경단체는 녹지가 여수산단의 경관보 오염물질 확산 방식, 하림이 폭발 사고, 하림 폭발 사고 시 방어 역할을 한다며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수인 녹지를 해결해 기업에 제공하는 행위로 부적절하다. 여수산단 녹지 해결 기준 타당성 조정을 폐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여수시나 산단은 지금까지 이런 주장을 우경스러움을 반영했는지 밝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2016년 여수산단에 유해물질 차단수를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석창질과 산단 사이로 가로막은 산이 없고 뚫려 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적인 나무를 심어 놓아 유해물질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촉구하겠습니다. 또한 이 기회를 통해